경청제는 청백리에 오른 회재 이연적 선생에게 공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손자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회재 이연적 선생님이 사시던 고택입니다. 이 고택 중에서 특별히 사랑채를 동락당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채의 현판에는 옥산정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동락당 앞 담벼락에 이와 같이 창문을 낸 것은 창살을 통해서 계곡을 바라볼 수 있고 계곡의 시원한 바람이 동락당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락당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자, 즉 계정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양지남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자에 있는 계정이라는 현판과 인지헌이라는 현판은 한석봉의 글씨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옥산서원은 1572년에 세워졌고 1574년 옥산이라는 편액을 받은 사액서원으로서 회재 이연적 선생을 모시는 서원입니다. 옥산서원 무변루는 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누마루를 사용했습니다.